네, 모든 게이머들의 꿈의 리그 KT KCF 프리미어 리그 두 번째 인터리그를 보고 계십니다. 개막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인터리그가 펼쳐진다. 이제 앞으로 인터리그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남은 일정, 플레이오프 그리고 이제 리그 챔피언십 그리고 통합 챔피언십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승수를 쌓아 나가기엔 또한 어떤 그 자신의 승리성을 챙겨가기 상당히 좋은 기회가 바로 인터리그입니다. 그 기회를 살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 이제 바로 전기섭 선수가 어떤 입장에 놓일지가 기대가 됩니다. 전기섭 선수와 박정길 선수, 전기섭 선수가 KT 메가패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 원정 경기를 펼치는 중이고, 박정길 선수는 이제 홈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두 선수의 전장을 결정 짓고 보죠. 자, 주훈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주훈 감독에서. 이번에는 3경기, 4경기부터는 주훈 감독이 골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전길섭 선수는 루나도 잘합니다. 전길섭 선수가 루나를 뺐죠. 루나, 박정민 선수가 노스텔지아를 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리조나와 레팀이 들어가겠는데요. 네, 정말 일리 있는 선택이네요. 두 선수 모두. 네, 일단 선택을 한번 그렇죠. 결정을 짓고 선정을 결정 줘보겠습니다. 레팀이 나왔습니다. 네. 예, 레팀이 선택이 됐습니다. 박정길 선수, 변길섭 선수 경기 전장은 레팀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예. 전길섭 선수는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실종일관 레캠만 지금 계속 네. 제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프로토스전이니만큼 루나를 제거를 한것 같네요. 네, 전길섭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들어와서 처음 맞는 프로토스전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다른 방법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전길섭 선수는 루나 외에서 대프로토스전 성적이 없어요. 0승 0패. 예, 그렇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닌가 싶고 박정길 선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스텔지어를 오랫동안 그 베테랑전 빼기도 했습니다만 레퀴엠 네. 루나 애리조나에서는 전부 다 경험이 있는데 노스텔지어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베테랑전 노스텔지어를 제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경기맵은 레퀴엠 반반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반반의 선택 그 레퀴엠입니다. 만나보시죠. 예, 레퀴엠에서 예전에 그 변질섭 선수는 챌린지 리그에서 김한중 선수를 맞서서 한번 승리한 그런 기록이 있고 네. 박정길 선수는 대 테란전 1승을 거둔 기록이 현재 있습니다. 맵의 어떤 그 밸런스 상으로 봤을 때 테란 대 테란과 프로토스 13대 17에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박정길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테란의 입구 쪽을 먼저 공략을 하면서 좀 흔들어 주고 그러면서 이제 확장을 가져가는 그런 그 초반부터 뭔가 압박하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전길섭 선수 현재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KT 메가패스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맞으면 4승 2패인데 현재 총상금 320만원 그리고 2연승 중입니다. 성학승 선수와 최은성 선수를 최근에 꺾었고요. 그래서 오늘 박정길 선수를 꺾게 되면은 3연승을 거두면서 또 홍진호 선수의 경기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거기에 따라서 예. 1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현금 액을 1위를 그렇죠. 예, 물론 총상금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은 공동 1위를 홍진호 선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공동 1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변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좀 군침을 삼킬 만한 그런 상대가 바로 박정길 선수가 되겠는데. 박정길 선수 현재 좀 상태를 좀 점검해 보면 현재 4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너무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아 지금 꺾은 상대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예, 서준이면 한웅열 선수에게 3연승을 지금 연속해서 승리를 거뒀었죠. 네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정길 예. 선수가 꺾은 상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변기섭 선수를 추가해 달라라는 그런 치어풀인 것 같습니다. 네 박정일 예 자신감이 티어풀에서도 보이죠? 네. 최근에 박정길 선수의 대테란전 10경기 상황만 놓고 따져봤을 때 10경기 중에서 6연승 중입니다. 예, 네. 그 안에 이제 서지훈 선수, 임현 선수, 한웅열 선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연승을 추가를 하겠다 이런 그 의지가 티어풀에서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이 박정길 선수가 레캠에서 최근에 경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동욱 선수와 경기를 펼쳤었는데 그때도 뭔가 본진과 이런 부분들이 다 밀렸는데 결국 캐리어만 살려서 결국 그것으로 승리를 거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박정길 선수도 이 레퀴엠이 딱 나오는 순간에 아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김정민 선수가 이 프로토스라는 메뉴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처럼 박정길 선수도 테란이라는 메뉴를 상당히 좋아하는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서지훈 프리미어리그 서지훈 이면 한웅열 그리고 오늘 전길섭 선수를 상대하면서 이제 박정길 선수의 그 정규 리그 동안에는 테란이란 메뉴가 없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어떻게 좀 그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경기 있어서의 승리를 내줄지. 예. 기습기습때문에 네. 저는 영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섭이 모르면 간섭이라는 그 패러디를 할 만한 영화가 있나 보죠? 네, 그녀를 모르면 간섭이라 있었습니다. 네. 저 여자는 영화 배우입니까? 네. 김종화 씨. 네. 기억이 나는데요. 정식 저렇게 망가졌나요? 네. 자, 변기섭 선수. 이제 변기섭 선수의 그 입장으로서도 승리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단독 2위 분위기 참 좋습니다. 네. 여기서 네. 승리하게 될 경우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진호 선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공동 1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 지면 변기섭 선수도 이제 김정민 선수와 동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후에 치고 올라올 선수들에 대한 부담감을 한층 더 느끼게 됩니다. 네. 단독 2위라는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잘 유지해 왔습니다만 예.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변기섭 선수도 그만큼 부담감을 느낄 것이고 예. 박경길 선수 또한 3승 3패인 선수들에게는 이번 주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4승 3패로 치고 올라가야지 3승 4패로 이병민 선수나 차재욱 선수처럼 처지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정말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예, 예. 박경길 선수 그런데다 베테랑전 3연승이라는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은 지금 좀 차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변기섭 선수가 홍진호 선수의 경기, 홍진호 선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까지 넘볼 수 있게 될 것인지, 아니, 박정기 선수도 갈 길이 멉니다. 아, 과연 박정기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의지를 또한 어떤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이머들의 꿈에 이르고 JT KTF 프리미어리그 2004 두 번째 인터리그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 변기섭 선수 선수와 박정기 선수와 경기가 준비되어 변기섭 대성 홍승민 17위. 예, 지난 금요일 임유환 선수에게 스타리그에서 패배하면서 예, 정말 뭐 어느 정도 심리적인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한을 프리미어리그에서 풀어야죠. 예. 예. 맞상 갑니다. 박정길. 네, 테란전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항상 중요한 부분마다 자신의 발목을 잡았었던 변기섭 선수라고 할지라도 예, 자신의 대물로 예, 사무리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란전 14승 12패 53%의 성적을 보이고 있네요. 자, 변기섭이라는 메뉴를 14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퀴엠에서 경기 결과는 결정이 됩니다. 시작됐습니다. 먼저 변기섭 선수입니다. 6시 그리고 박정길 선수입니다. 9시 맵은 레퀴엠. 박정길 선수 또한 박용우 선수 못지않게 정말 꽃을 아빠스레인 준비하는 좋아해요. 네, 네. 네, 레퀴엠이라는 맵이 반가울 수 있어요. 원질로 원더군 압박으로 시작해서 뭐 이후에 사정거리 업그레이드에서 또 유닛 치고 빠지고 언덕 위라는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변기섭 선수는 그만큼 상대방의 초반 압박 플레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아주 예 진짜 오감이 빳빳하게 서 있는 상태로 예, 경기를 해야 돼요. 유닛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그냥 무시했다가는 예. 확 뚫려서 언덕 위 지역에 프로토스 유닛들이 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예,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호박 아, 입구 예. 많네요. 그렇습니다. 입구, 서플라이 디포 하나와 그 다음에 베럭트 하나를 가지고 입구를 아예 막고 지금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것을 노려서 이 박정길 선수가 먼저 질러 생산하고 그 다음에 드라군 추가해서 드라군은 언덕 위에서 때리고 예. 예, 서플라이 디포를 때리고 질러들은 저 아래로 내려가서 저 서플라이 디포를 때리면서 그 서플라이 디포를 고치려고 오는 SCV에게는 뭐 언덕 위에 있는 드라군이 잡아주는 예, 이런 식의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물론 변기섭 선수가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의 입구 막는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예. 투 프로브 정찰이죠? 예, 올라갑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기본 병력 바로 이동시켜서 상대방의 입구를 두드리는 플레이를 박정희 선수가 무난하게 할 경우엔 예. 대단히 그것을 막기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변기섭 선수의 서플라이드포의 위치도 예. 그렇고 투프로브가 그냥 왔습니다. 예. 자 정찰을 빨리 한 이후에 저 프로브 두 기를 가지고 반드시 지금 견제를 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 서플라이드포라는 공격적이에요. 예, 예. 어, 근데 위치역에서 드라군이 때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또, 예, 뭐 질럿 또한 뭐 자리 잡기에 따라서 머린의 미스샷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상대 전적 지금 하단에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경기를 서서 조금 높습니다. 예, 5대2의 아... 지금 스코어로 앞서가고 있기는 하죠. 프로브 예. 본진으로 난입해서 뭔가 예, 팩토리 짓는 SCG를 자꾸 괴롭혀 준다거나 예, 어, 여차하면 뭐 SCV 1대1로 싸우면 못 이기죠. 2대1로 컨트롤하면 쉽게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좀 노려봤었던 것 같은데 못 들어가니까 돌아왔죠. 예. 아, 무빙샷입니다. 이야, 아~ 예. 저런 플레이 정말 잘합니다. 최근 선수들은 아~ 컨트롤에 정말 극에 달해서 드론과 프로브로 고개만 살짝 돌리면서 타격하는 플레이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질러 뛰죠. 질락합니다. 예, 게이트웨이 완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사이버네틱 스코어를 짓고 그다음에 바로 프로브 잠깐 쉰 상태에서 질러 찍고 그다음에 파일로 추가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그리고 지금 서플라이드 포가 꽤나 좀 HP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예, 둘 정도 나와서 그냥 깔끔하게 트립 해놓고 이후에 예, 대비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괜히 지금 서플라이드 포 HP 20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수리 안 하고 드라군이 왔을 때 수리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순간 뚫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깔끔하게 수리 잘했습니다 지금. 드라군 예, 얼른 와서 입구 쪽에 지금 저렇게 서플라이드 포를 고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SCV를 잡아준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해야 예, 초반에 견제를 간 보람이 있죠. 예. 자, 질럿과 함께 드라군이 이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SCV들을 서프라이즈 입구 너무나 성공하고 있는 드래곤! 자, 컨트롤 통해서 질러서 따뜻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인가요? 머린인가? SCV입니다. SCV끼리 리페어. 네. 서프라이즈 입구 계속 공격하고 있는 드래곤 하나. 드래곤만 탱크가 나올 때가 되기는 됐어요. 예. 드래곤만 만약에 있다면 머린으로 드래곤 치고 빠지면서 뭐, 드래곤이 잠깐 기절하는 타이밍도 노려볼 수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그 질럿은 안 그렇거든요. 예. 질럿이 정말 성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FC를 할 때는. 언덕에서 때리죠, 이제. 예, 언덕에서 네. SCV들을 골라 때리겠다! 가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더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변기성 선수의 입구 막는 플레이가 약간 의아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예, 저런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 그, 이거죠, 바로. 입구를 네. 막았을까 생각해보면, 이거밖에 없어, CG모드로 상대하겠다. 그런데, CG모드도 언덕 위치역에는 확실히 미스가 종종 납니다. 예. 플래시 데미지는 들어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정기 선수가 드라군 5 정도까지 보여하고 갑자기 예,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압박을 예, 예, 공격을 하기 때문에 러브라이즈 뭐가 리페어 속도가 게임이 들어있어요. 언덕 위에서 드라군이 맞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CG 탱크가 지속적으로 지정 공격을 우와. 그러니까 예, 서플라이드 포를 때리고 있는 질럿을 먼저 때리는 게 아니라 예, 탱크가 언덕 위에 있는 드라군을 때려주는 예, 그런 그 지정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군을 한 기를 안 잃었죠. 예. 그렇죠. 예. 번업직업 서플라이드 포 둘 졌죠. 지금 변길섭 선수의 그 반응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예. 빨랐습니다. 예. 거의 서플라이들이 동시에 올라갔죠. 예. 아, 예. 티어플이 좀, 예, 아주 재밌는 티어플이 또. 엄마 좋아. 예. 네. 이르시, 이르시, 이르시 있겠고요. 네. 신입 장가 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숟가락만 들고 오라. 자, 일단은 SCV와는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게이트까지 늘리고 예. 예, 드라군 없죠. 지금 초반 압박 플레이로 상대방에게 뭐 자원적 타격 그리고 심리적인 데미지 어느 정도 줬으니까 체제가 뭔지 보고 맞춰가면서 타이밍 멀티하면 내가 이 경기는 필승이라는 생각을 박정희 선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변길섭 선수가 변수 하나 주기는 좋죠, 드랍지. 예, 그런데 옥토버가 슬그머니 다가오고 있습니다. 쇼패클 드랍니다. 확실히 이렇게 되면 진출하기는 힘들어요. 변길섭 선수 언덕 아래입니다, 언덕 아래.
자, 드라스틴 나와 있는 확인합니다. 싱지보드 해제하는 것까지 옵저버가 옵저버 들어가죠. 원택 상황, 그리고 원택 상황인 거 확인을 하고 드라스틴까지 받았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충분하게 할 수 있죠. 드라스틴은 그냥 본진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편이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본진은 예. 뭐가 빨간 게 아니면 뭐 드라스틴을 다른 쪽으로 순간 좀 뺀다거나. 파악 당했는데요. 파악 당한 드랍팀 활용은 뭐 언덕 지역이 있지 않는 한은 야 네. 이것도 예 일단 S팀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뭐 확장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프로토스가 실제로 이제 본진 이외에 멀티를 했을 때 거기에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타격을 주는 거면 몰라도 자 예측 경로입니다. 예측 경로 이동합니다. 드래곤 그런데 위쪽으로 이건 예. 선수들의 동물적 감각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쫓아오고 있죠. 쫓아오고 있죠. 드랍팀 이동하는 그 모습과 경로와 지금 드랍이라고 했습니다. 예, 똑같죠. 예. 머릿속으로 드랍팀이 어느 곳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스피드면 뭐 드랍팀 정도의 자, 낙타입니다. 드래곤. 이야, 경기에서 예. 감각. 이게 또 게이머죠. 네. 확장하기는 거 아니라 드랍팀 이거 드랍팀 잃게 되면 그나마 하나 가지고 있던 변수조차 지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신의 앞마당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지금 조금 예 변길 서퍼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의 그렇기 그,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드랍팀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죠. 네. 신중 자 프로보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넥서스 완성이 된 듯합니다. 아 예 박정진 선수는 상대방의 앞마당을 내준 한이 있어도 드랍집에 피해만 있지 않겠다는 생각인가요? 자, 셔틀이. 야, 이거 좋습니다. 쏙! 망쳐가 추가 길목에서! 야, 드랍집에 대한 견제는 잘 막았는데, 뒤쪽에 벌터가 지금 따라붙기 시작하네요. 드라군이 한 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드라군이 좀. 탱크까지 종합돼서, 예, 종합돼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랍집은 안 되고요. 플레이 좋은데요. 네. 저 셔틀 안에 뭐가 타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 이런 동안에 변길석 선수도 멀티 생각은 해줘야겠죠. 자, 탱크만 제거하면 되죠. 아, 예. 지금 너무 잘 걸어냈습니다, 박정희 선수가. 예. 자, 네. 박정희. 그러면서 급하게 변길석 선수 트럼프만 사냥해주고 있는 거고요. 예. 내주긴 하는데, 성과가. 예, 그렇게 예. 깨져봤습니다. 대박 컸습니다. 예. 대박 컸어요. 예. 자, 그리고 본진 쪽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박성규 선수는 바로 이렇게 정신없는 벌처 견제만 한번 견뎌내게 되면은, 예. 예, 분명히 지금 할 만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빨리 예, 예. 멀티 해야죠. 변기적 선수는 이 정도로 상대방을 흔들었고, 멀티 지역에 프로브 타격을 주긴 줬으면, 네. 탱크는 두 대밖에 안 잃지 않았습니까? 예, 벌처 스파이더만의 독도를 심어주면서 바로 멀티 가져가는 플레이라는 것이 지금은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 그것이 또 가장 안정적이죠. 예, 예, 3 팩토리까지 올려서 어쨌든 통상적으로 벌처, 예, 벌처 양을 확 늘려서 뭔가 성과를 보기 위한 그런 플레이도 좋은데 결국은 예, 멀티가 있어야지만 경기를 안정적으로 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흔들기 스파이더맨 내 사람으로 박정규 선수 지금까지는 디펜스 좋았어요. 예. 어느 정도 부분만 빼면 디펜스 좋았는데 예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 프로브로 간다. 스파이더맨님 아 예. 맞기는 맞았습니다만은 또 들어요. 어. 앞뒤로 계속 가을 치워주자. 이러면서 변기성 선수는 여기서 신나면 안 돼요. 멀티해야 됩니다. 자 멀티가 예, 예, 예. 전 짓고 있네요. 앞마당에 나와서 짓는 게 좀 더 예, 상황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쉽고요. 프로브가 좀 잡혔나요? 본진의 프로브 숫자가 많이 좀 줄은 것 같아. 예, 뭉쳐놨었나 보네요. 예. 뭐 벌처가 두 번 예, 세기씩 두 번 들어오면서 프로브가 약간 잡힌 감도 없지 않아 정신없이 흔들었죠. 정신없이 자 탱크까지 지금 올라오는데요. 탱크까지 올라옵니다. 야 변기석 선수의 지금 이 타이밍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예. 탱크 다리 잡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 포탑이다. 예. 예, 센터 쪽으로 딥크 쪽으로 압박을 하니까 병력들이 입구에 대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동안에 벌처가 또 드랍팀에 탔어요. 그렇죠. 벌처 4기가 4벌처가 또 다시 반복적으로 대단히 좋은 겁니다. 예. 자 스파이더맨 배설하면서 아 그러나 투드라군과 지금 드랍타 아, 공격업까지, 예. 예. 그래도 아까보다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 메인저버가 예. 다 나갔거든요. 메인저버가 예. 다 나갔어요. 야, 지금은 마일로 활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예. 그랬다지만, 박상의 정지로, 여기서 마일로 활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자신의 본진 쪽에서 데미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없이 공격을 시행하다가, 네. 막히면 절망이거든요. 어여, 부여, 막히면 절망.
아닙니다 이거는. SCB를 동원한 변경선 선수 변경 때문에 드래곤이 여기서 멈추죠. 자신에게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빠른 벌처가 와서 흔들고 있을 때는 그냥 눈 질끈 감고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모아서 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나아요. 자, 본진의 프로그 네. 이번엔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탱크를 전혀 제거하지도 못했으면 네. 괜히 예 바로 질러지 많지 않은 물량으로 달려들다가는 이렇게 어영부영 막히고 결국 예, 변길석석의 앞마당이 돌아서게 되는 성과를 예,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딱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이트웨이가 이제 늘어나고 본진의 프로그 숫자가 너무 높습니다. 열수 지역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그나마 희소식이긴 합니다만 예. 유닛을 자리 잡고 있는 테라는 유닛에 프로토스의 유닛들이 지금 맞부딪혔죠? 네. 그랬기 때문에 손해를 좀 많이 받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을 공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노리고 지금 타고 들고 네. 있어요. 자, 네. 이제 제가 포즈를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벌터는 글쎄요, 이 벌터는 좀 신중하게 파고들었어야 했는데요. 네. 이 벌터는 자, 치료를 거두고 아니, 아주 보입니다! 보인다! 아, 멋있어! 아, 이거 하나 정도! 이거는 엄청나게 된, 예, 예, 손에 거의 엄청 손해본 거죠. 엄청 손해. 자, 예. 바로 반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았냐면, 센터 지역에 사이드마인 다크만, 그, 건설하면서, 예, 외곽 쪽에 터넷 건설하고, 탱크가 지원하는 편이었어요. 그니까, 조이딩 아이를 형성하는 편이 설치가 바람직해요. 그렇습니다. 예. 벌처가 저렇게 다수가 낭비됨으로 인해서, 박정희 선수가 한숨 돌렸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영러시가 제일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영러시가 안 왔단 말이에요. 예, 포부가 그래도 조금 잡히긴 잡혔는데 뭐 어쨌든 지금 변길석 선수가 너무 저 벌초와 드랍틱 플레이에 힘을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동안에 예. 이동안에 게이트웨이 늘렸고 드랍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질럿만 준비되면 힘싸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길석 선수가 멀티가 이러는 동안에 멀티가 앞마당 이외 다른 곳에서 돌아가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예. 프로토스는 이 열쇠 쪽에 있는 그 확장기 쪽에 프로브를 다 붙였고요. 예. 예. 벌처를 가지고 견제를 다시 한번 하면서 드랍 쪽으로 프로브를 또 잡아주겠다는 그 생각은 제가 보기에도 좀 욕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 박정희 선수 확장 하나 더 선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히 좀 더 불안할 수 있는 박정희 선수 있는 게 어쨌든 테란이 지금 멀티가 돌아가고 있고 변길섭 선수는 박정희 선수는 지금 멀티 진격 하는데 좀 빠른 타이밍을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데미지를 줄었거든요. 자 밀고 예. 내려옵니다. 다시 밀고 내려오는 건가요? 밀고 내려오는 건 안 좋은 선택입니다. 예. 자 맞고 싸워야죠. 맞고 싸워야죠. 지금 괜히 예 저렇게 달려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맞고 지금 스피드 눌러가면서 터틀 대동해서 달려들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 프로그 예. 피해 그다지 크지 예, 않게 예. 막아낸 것 같습니다. 변길섭 선수가 중요한 게 지금 팩토리가 많아요. 팩토리가 6개입니다. 네. 6개이기 때문에 이거 꾹꾹 참고 또 참고 계속 참다가 한번 센터 지역에서 대규모 교전을 노려보는 예 그런 플레이밖에 예 박정희 선수는 할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아 변길섭 선수 드랍집 주도면 언니랑이 여기저기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바로 네. 바로 질럿과 셔틀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저 탱크의 숫자만 줄여줄 수 있다면은 지금 건설된 넥서스도 안전할 수 있거든요. 네. 아 뭘까요? 저 드라스에 타고 있는 게 와, 뭘까요? 예, 탱크든 벌쳐든 앞마당은 잠시나마 예? 마비될 수밖에 예. 없어요. 맵을 완전히 자신의 손바닥처럼 예, 센터를 하는 조심이네요. 앞에는 벌쳐, 뒤에는 뛰지 못하는 탱크. 이거 막다 보면 손에만 더 보겠습니다. 앞승을 거두겠다는 생각인가요? 변길섭 선수 계속 지금은 네, 뱀을 가장한 스트레이트를 날리고 있죠. 이런 식의 무너뜨리기가 효용성을, 효율을 발휘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무너뜨리기에 너무 신을 내다가 사실 물량에서 뭐 뒤져서 패배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서로 쓰다버리고 보네요. 않기 위한 막다 보이고 있다. 막다가도 손해를 엄청 보네요. 자, 탱크 둘, 드래곤 둘,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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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손도 못하고 탱크 하나 치워내는데 7월은 예, 7월 자,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박정희 선수 추가 멀티 안지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자, 저 플레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플레이 투수 명령이나마 이제 와서 견제하고 있는 거 정말 잘하는 것. 테란이 지금 두 번째 멀티까지 펑펑 돌리게 되면 예, 박정희 선수는 물량 차이 때문에 이 경기 절대 못 이깁니다. 어쨌든 예. 센터를 띄우게 하는 데 성공했고 자신의 넥서스는 틀렸어요. 자기 뒤로 남은 못하게 하고 자, 바로 질러 준비해서 슬슬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변길섭 선수의
그렇죠. 변길섭 선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변길섭 선수의 저런 식으로 흔들기가 효과를 보려면은 저렇게 흔들면서 멀티를 확보하는 것이 네, 효과를 보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자 이제는 변길섭 선수 이 지역의 커맨드 센터만 내려앉힐만한 병력. 아 중요하게 잡습니다. 예, 지금 드라킹 노리는 플레이는 정말 좋았죠. 아니 진짜마다 바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길섭 선수 뭐 하고 아, 지금 전에 내려가네요. 병력 저만큼이죠. 그리고 올라오는 동안에 벌처가 다수가 또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박정길 선수 멀티 안정화 시키면서 한참 바로 찔러 뽑을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예. 벌처 다수가 모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스피드업이 안 됐나요? 허툴 둘이에요. 예. 좀 끝난 것 같습니다. 허툴 둘입니다. 대충 자리만 잡아야죠. 변길섭 선수 구동을 띄고 잡아야죠. 예, 자, 지금 구도는 좋아요. 예. 예, 좋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민세랄 그리고 구동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테란에게 유리하게 선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터렛이 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려오네요. 네, 변길섭 샷은 그가 어쨌든 지금 자리가 더 아이다구요. 아이스크림 나타나서 활용 못했습니다. 아직 활용 못했습니다. 한번 빠져야죠. 한번 빠져야죠. 뒤로 빠지나 박정길 괜히 구동을 등지고 있다가 드라군 예 길도 잘 못 찾는데 구동을 걸려서 버둥대다 보면 힘들지니까 다 맞아서 다 터집니다. 그렇죠. 예 뒤쪽으로 빼서 예. 하이템포를 진짜 활용할 수 있을 때 다시 싸워야 됩니다. 네. 근데 또 뺐습니다. 예. 지금 사이미스톰이 안 눌러졌거나 에너지가 없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예. 예. 아, 내리고요. 정말 쓸 이유는 없거든요. 예. 너무 그 틈새를 노리고 있는 이거 좋 변길섭. 예. 대단히 좋고요. 그리고 구동을 띄고 천천히 전진하려고 하는 변길섭 선수의 마인드도 대단히 좋습니다. 승면 네. 노리는 건가요? 진격하고 있는 승면 노리는 건가요? 박정희 선수의 움직임, 미니맵 상에서 움직임이 승면. 자, 어쨌든 벌처가 너무 허무하게 맞아서 버리면 곤란합니다. 예. 지금도 예. 벌처가 너무 앞선 감이 없어요. 예. 예. 아, 이거 싸워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됩니다. 예. 아 이거 안 싸우고 잔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뒤에서 뭔가 받쳐주는 병력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쭉 빼서 뒤에서 달려드는 병력과 함께 양방향으로 덮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달려오다가 문매를 너무 맞았네요. 자 일단 시즈머리 일부 하면서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 됐나? 근데요 왜 지금은 최고 뺐을까요 박정민 선수가? 자 여기서의 교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주목이 됩니다. 아, 이 정도까지 경기가 네. 흘러갔으면 이거 변길섭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예, 8분 5선을 넘어섰습니다. 멀티도 오히려 이제 프로포스와 예. 테란이 많고 병력도 많습니다. 네, 탱크가 여기까지 지금 진출을 하면서 네. 아, 테란의 탱크가 여기까지 진출을 하면서 거의 손해를 안 봤다라는 얘기는 벌써는 금방 또 숨은 대단수니까 여기는 12시간이 간다는 얘기죠 바로. 예, 그리고 멀티 돌아가고요. 네, 탱크 많습니다. 여기에 병력이 없습니다. 12시죠. 아, 이건 안 돼요. 병력 탱크들이 둘이 잡힙니다. 자, 여기를 변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드라군들 꾸준하게 살리면서 하이템플러로 테라 해주고 순간적으로 변길섭 선수가 12시에 있는 병력에서 시선을 놓쳤을 때 닥터플러가 나와서 뭐 탱크를 떨어진다 예. 이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점 바라지만 박성길 선수의 병력들이 들어나갑니다. 네. 이 멀티에 들어가서 만약에 앞마당 쪽에 뭐 에프팀을 거의 다 잡아줬다고 하죠. 그리고 변길섭 선수 나라 어그마네요. 결국은 박정길 선수가 변길섭 선수에게 승리를 해준 겁니다. 변길섭 4승 5승 2패 박정길 선수 3승 4패 그동안 수많은 테란을 잡아먹었는데 네. 변길섭이란 테란만큼은 그동안 참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박정길 선수가 항상 중요한 뭐 어떤가에 어떤 주 중요한 고지를 예. 예, 오르려고 할 때마다 변길섭이라는 테란 유저가 떡 나타나서 발목을 잡았는데 네. 예, 오늘도 어찌 보면은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초반에 그 박정길 선수의 압박 플레이는 좋았어요. 예. 예. 서플라이 리포도 하나 깨는데 성공했고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어느 정도 주는데 예, 뭐 완벽하게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변길섭 선수의 드랍식과 벌처 그리고 탱크의 예, 활용이 너무나도 눈부셨습니다. 정신없었어요. 예, 정말 정신없게 몰아붙이니까 박정길 선수 안정적인 멀티 관리도 안 됐죠. 유닛 유지도 힘들었죠. 본진 지역에 파고든 그 유닛을 정리하는데 또 손해도 봤죠. 예. 그리고 변길섭 선수는
멀티 타이밍도 너무 좋았던 데다가 뭐 약간은 늦은 감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뭐 괜찮았던 데다가 추가 멀티까지 가져가는 그 여유가 예, 완승을 불렀다고 봅니다. 네. 박정희 선수는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박정희 선수가 못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변길섭의 네. 힘이 돋보였던 한 판이었어요. 그렇죠. 특히나 가장 돋보였던 전술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예, 자신의 앞마당을 지키고 있던 탱크를 전부 다 뽑아서 마치 프로토스의 본진 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예, 드랍십에다가 사벌처 태워가지고 예, 드랍 아, 사벌처 드랍만 해놓고 실제로 전진하던 탱크를 다시 앞마당 쪽으로 빼는 예, 그런 식의 아, 견제에 정말 집중한 그런 그 전술이 정말 예, 빛을 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박정길 예. 선수에게 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변길섭 선수 프리미어리그 더군다나 인터리그에서 실속 챙깁니다. 지금까지 패배는 2연패, 나머지 승리는 다 연승입니다. 지금 3연승 중에 놓여있습니다. 변길섭 선수가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왔던 소식을 정리해드리면서 잠시 후에 오늘 마지막 경기 김성재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